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물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09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한 56%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7%. 이 회사는 굴삭기 어태치먼트, 부착물이랑 유압브레이커, 퀵커플러 등을 제조해 판매한대요. 뭐 하여간 뭐 앞에 다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요런 거 앞에 보이죠? 요런 거를 다는 거를 요런 거를 만드는 회사래요. 요런 거를 여러 가지를 얘네가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제품 이렇게 집을 수 있는 두산에도 하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이렇게 달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고만 있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제품을 하여간 굴삭기 쪽 관련해 된 거예요. 그럼 건설이겠죠. 자, 바이앤드니 인프라 몇 조짜리죠? 이거 몇백 조인가 몇천 조인가 하는 거를 지금 633조짜리를 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거기 굴삭기에 대한 판매가 잘 되겠죠. 건설 경기. 자, 그러면서 백신 맞고 글로벌 경상 경기 호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중국 쪽에서는 매출이 좀 감소는 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은 연간 판매량은 계속 증가를 할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제 중국도 계속 1대1로 그거 있잖아요. 밖으로 세계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 거기에다가 자기 나라 돈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를 늘리면서 하는데 이런 건설 쪽을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항만도 건설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굴삭기랑 그런 것도 건설이 쓰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 슈퍼세계 진입하나 하면서 지금 대선이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죠. 대선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때 대권 주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는 건설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아파트도 짓겠다, 뭐 이런 대규모 도로도 놓겠다, 항만도 하겠다, 철도도 하겠다, 뭐 도심 밑에다가 굴도 파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건설 경기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굴삭기도 판매하고 건설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건설 부자재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데모 차트입니다. 데모는 2018년도, 2019년도 7월에 상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깔았어요. 내리깔고 아름답게 내리깔고 지금 조정을 이렇게 잘 보이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딱 걸렸어요. 딱 튀어서 올랐어요. 지금 딱 튀어서 올라와서 지금 한 달, 두 달, 세달때 지금 요 바닥을 기점으로 지금 이렇게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누군가는 세력이 가지고 있고 여기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민을 할것 같아요. 전형적인 지금 3번짜리 정도로 지금 바라볼 수 있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레벨을 한 단계 올라간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쪽 고점을 보면서 지금 세력들이 그거를 튕기고 있겠죠. 주판은 어떻게? 자, 1차적으로 여기 한 16,100원에서 여기 한요 정도 한 6,800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5,800원 정도에서 5,000 한 50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6,6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 한 6,770원 정도,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7,200원 정도, 3차적으로는 8,000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뭔가 하고 있어요. 얘네가 가려면은 이게 현대건설기계거든요. 얘네도 같이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쉬어가고 있죠. 쉬어가는 자리라서 아직은 언제 갈지 모르겠고.
지금 두산 인프라 코어도 지금 쭉 많이 레벨업 해가지고 쭉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도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요런 식으로 된게 아마 데모가 지금 요런 자리일 것 같아요. 요런 자리. 그래서 다 얘네가 두산이랑 현대건설기가 다시 여기서 횡보하다가 축 치고 올라가면은 데모도 지금 현재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경선 경기가 튀려고 기다려 봐야 돼요. 여기서 언제 튈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꺾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꺾어도 장기 이평선 요쯤까지 떨어지고 올려야 차트가 망가지지 않지. 여기 이제 2에서 막 떨어지면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개미를 더욱더 털면서 이렇게 가려는 신용을 하겠죠. 아무튼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